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가오포터에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 하던 요 필드 모니터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원래는 GM55 요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한다 그래서 요 고독스에서 나온 GM6S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니까 전작 대비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GM6S 제품의 패키지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M6S의 구성품으로는 모니터 본체와 규격별 HDMI 케이블 3개가 들어있고, 햇빛을 막아줄 벨크로 타입의 가드, 카메라 위에 올릴 수 있는 콜디슈 마운트, 그리고 본체 액정 클리너, 육각렌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독스의 GM6S 모델의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화면은 5.5인치 IPS, HD 초고위도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16:9 비율의 화면 비율이고, 명암비는 1000:1입니다. 색상 심도는 8비트, 시야각은 160도로 좌우 측면에서 봐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밝기는 1200니트로 전작 대비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제품의 외형을 한번 보면 큼지막한 5.5인치 스크린이 앞에 있고, 상단부터 보시면 5개의 펑션 버튼과 4분의 1인치 나사홀, 뒤로 가기 버튼,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좌측 측면을 보면 HDMI 아웃포트와 인포트, 모니터링을 위한 이어폰 포트, 그리고 리모트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동일하게 세로 촬영을 위한 4분의 1인치 나사홀과 USB-C 타입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외부 출력도 받아올 수 있어요. 하단부로 가시면 DC 인포트와 DC 아웃포트가 있고, DC 인포트로 모니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DC 아웃포트로 카메라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단과 동일하게 4분의 1인치 나사홀과 러스를 넣을 수 있는 SD카드 포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보시면 F마운트에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1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일반 필드 모니터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알차게 구성품도 다 들어있고, 게다가 사용법도 뭐 일반 필드 모니터가 다를 거 없이 케이블 연결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고독스의 GM6S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한번 메뉴부터 하나씩 보시면 이제 풀터치로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두 번 하면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제 보조 포커스, 이제 포커스 피킹 기능이죠. 포커스 피킹 기능도 이렇게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브라 패턴. 자, 지금처럼 노출이 오버가 났을 때 어디가 터지고 있는지 이렇게 제브라 패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제브라 패턴 우리가 카메라에서 설정하면은 뭐 80%, 90%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수치로 제브라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형 그래프. 자, 파형 그래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형 그래프에서도 다양하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RG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밝기, 히스토그램. 아마 사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스코프. 이렇게 지금 색이 어디에 치우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를 다 보고 싶다면 전체 파형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그래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럿. 럿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필드 모니터 자체에다가 럿을 넣어서 이렇게 럿 해서 선택, 뭐 제가 넣어뒀던 이런 다양한 럿들, 본인이 쓴 럿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중앙선, 지금 센터가 어딘지 중앙 표시도 가능하고, 안전 표시는 뭐 이렇게 80%로 할지 83%, 뭐 93% 이렇게 다양하게 안전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기 되게 쉽고 간편하게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된 기능뿐만 아니라 위에 이제 요 펑션 버튼을 통해서 본인이 자주 쓰는, 자주 전환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작인 GM55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GM55도 저렴한 가격대에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GM6S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모니터의 밝기입니다. 자, 지금 이 모니터의 밝기가 1200니트인데요. 제가 알기로 전작이 400니트인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보기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제 실외나 밖에서 햇빛 아래에서 봤을 때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200니트 같은 경우에는 햇빛 아래에서 봐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적당한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햇빛 아래에서 그냥 후드를 씌우지 않고 한번 봤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뭐 침침하게 너무 어둡게 보이는 것도 없고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모니터는 팬리스이기 때문에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할때팬 소음이 커지면 당연히 소리가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촬영을 약한 20분 넘게, 한 3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30분 가까이 모니터를 켜놔도 그냥 약간 따뜻한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독스의 GM6S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이라 하면은 이렇게 넓은 5.5인치 화면에 1200니트에 다양한 기능에 기능 대비 가격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작인 GM55도 진짜 그 가격대에 그런 기능의 필드 모니터를 쓸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였는데,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구매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외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모니터 쓰면은 이렇게 뒤에 배터리를 끼우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래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 배터리가 모자랄 때가 분명 생겨요. 그럴 때 이제 보조 배터리나 그런 걸로 옆에 꽂아서 외부 전력을 쓸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긴 촬영일 때, 그때 외부 전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점은 모니터의 밝기입니다. 전작 대비 훨씬 밝아진 1200니트의 밝기는 야외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밝기나 색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선명하고, 외장 모니터를 처음 구입하신다면 다양하게 밖에서도 사용하고 안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첫 외장 모니터 입문으로 이 제품이 되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제품 설명할 때 미리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장점으로 뭐 짚고 넘어가진 않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고독스의 GM6S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패키징에 있던 이 차양막. 햇빛을 가려주는 차양막이 조금 퀄리티가 아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GM55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착 끼워서 펼치면 바로 차양막이 촥 펼쳐지는, 게다가 그 차양막을 케이스 대용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GM6S는 찍찍이 타입이더라고요.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요 차양막을 끼울 수 있는 요거를 끼워서 끼우는 건 간단합니다. 근데 이 찍찍이 타입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찍찍이 타입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카메라 가방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찍찍이가 카메라 가방 안에 넣으면 이제 바닥에 붙어가지고 뗄때훅 떼면 혹시나 이게 부러지진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거 프레임도 보면은 되게 얇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에 이제 부서지게 되면은 또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케이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고독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안에 탁 넣어가지고 가방 안에 탁 넣으면은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편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따로 챙기고 케이블 챙기고 배터리 챙기고 좀 가지고 이동을 할때좀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좀 파우치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덕스의 GM6S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참, 고덕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지만 빌드 퀄리티도 그렇고 만드는 제품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덕스 제품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브랜드에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고독스의 GM6S 모니터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모니터 리뷰를 이제 하면서 뭐 이 전작의 GM55 제품을 리뷰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댓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다른 유튜버 분들의 댓글들 그거를 좀 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질문이 몇 가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침대에서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한 Q&A 느낌으로 한번 몇 가지 질문들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틸트 패닝 할 때 영상 딜레이는 없는지요? 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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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딜레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라는 게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프리셋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에 럿을 적용하면 본체에 적용되는 영상도 럿이 적용되는 것인지 모니터 디스플레이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이 안에 럿을 넣으면 이 안에서만 보여집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영상은 그냥 이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자체 원본입니다. 64기가짜리 SD카드로 럿을 넣어도 인포트 창이 뜨질 않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저도 똑같이 겪었던 증상인데 아마 맥을 쓰시는 분 같아요. 맥 OS랑 윈도우 OS에서 포맷이라는 이 방식의 차이인데 저는 보통 맥을 쓰기 때문에 SD카드를 포맷할 때나 맥 OS에서 포맷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SD카드를 여기에 넣으면 인식이 안 돼요. 자,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도 똑같은데 맥에서 포맷을 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로 넘어갔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따로 이제 포맷을 NTFS 포맷으로 포맷을 한번 다시 하고 럿을 넣으면 인식이 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인식이 되냐 안 되냐 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 윈도우 방식으로 포맷을 했을 때 256GB짜리 메모리도 여기서 인식이 됐습니다. HDMI 선을 연결하면 고독스 화면만 나오고 카메라 화면은 꺼지네요. 두 화면 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 고독스 모니터의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문제입니다. 이제 카메라가 끝나누기를 한 거예요.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화면이 나오고 두 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하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위쪽에 영상이 나가면 여기는 막아버리고 이거는 카메라 자체 끝나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터치가 안 되는데 따로 조작해야 하는 게 있는 걸까요? 요거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도 터치가 안 돼요. 근데 한번 더 누르면 락이 풀려요. 이거는 좀 어디 표시라도 해두던가 아마 이건 설명서를 안 읽은 제 탓이겠죠? 이상 영상 말미에 미리 해보는 Q&A였습니다.